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이제는 심층 기사 칼럼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깊고 넓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방송인 사유리 씨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뭐 정자은행 네. 통해서 임신 출산날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일본인인 사유리 씨가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미혼일 경우는 아이 출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미국의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오늘은 이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은 이게 합법인가요?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과정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네. 일면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 정자의 공급과 수요. 제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네요. 예. 보통 무슨 경제기사에서 수요 공급 이런 걸 그렇죠. 얘기하는데 정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1980년대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매년 3만에서 6만 명 정도 아이들이 그 정자 기증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 기준 봤었을 때 정자은행을 통한 이 관련 산업 규모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시민이 전했습니다. 네. 이 정자은행은 정자를 동결 보관한 후에 필요한 고객들에게 내어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임 부부를 위한 또는 난임 부부를 위한 그렇죠. 공공 목적의 운영하는 은행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사실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자은행이 대부분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뉴욕타임스 기사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자은행에 해당됩니다. 언급을 한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앞서 이제 그 공공 목적은 이제 불임이나 난임 부부들인데 네. 이 상업적인 목적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자은행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예. 20%는 여전히 그 난임 부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산 어려운 경우에 20% 정도가 찾는 경우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 60%가 동성 커플, 그러니까 동성 커플. 여성들로 이루어진 동성 커플이 60%고요. 그 나머지 20%는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자발적인 비혼모가 돼서 아이를 원할 경우에 이렇게 찾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뭐 요즘 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난임 부부가 많아지죠.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도 그 기증 정자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동성 커플이 점점 합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또 늘어나고 있고 또 말씀인 것처럼 자발적 또는 선택적으로 비혼모가 증가하면서 이 시장이 지난 3년간 크게 성장했다고 기사가 전했습니다. 네. 그 신문에 소개한 미국의 상업적인 정자은행은 캘리포니아 크라이오뱅크, 뭐 시애틀 스펀뱅크, 페어팩스 크라이오뱅크 이렇게 이제 세 정자은행을 소개했는데요. 예. 캘리포니아 정자 동결은행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관을 이용한 뭐 난임 부부, 레즈비언 부부, 자발적인 신혼밤에 임신 수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을 성공했습니다라는 네. 그런 수기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애틀 정자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다른 정자은행에 비해서 비용 면에서 우리 은행이 좀 좋다,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기증자가 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오는 이제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 스펌 도네이션 USA, 그러니까 뭐 정자 기증 USA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접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그 우리는 어떤 단체냐고 설명을 봤더니 미국에 있는 정자 기증자와 그러니까 뭐 수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한 안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정자은행 같은 곳에서는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네. 그게 부담스럽다면 원치 않는다면은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가입자가 13,000 명 정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이 말씀드렸던 스펌 도네이션 USA에 가입해 있는 골디라는 남성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올해 29살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당 시간을 정자 기증하는 데 자신은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펌 도네이션을 통해서 35명의 아이가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5명의 아이가 어딘가 누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남성은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출산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뭐 금지세는 터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인 것처럼 정자를 원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남성들의 정자 기부가 예년만 못하다. 그 얘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래서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시애틀 정자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요. 1년 전에 비해서 정자 판매가 20% 늘었다고 해요. 근데 기증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종영하면서 이 남성들이 정자은행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가는 것도 꺼리면서 공급이 줄었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뭐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자 기증자들이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힘드냐면요. 내가 이제 정자를 기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은행에 직접 가서 이제 그 기관에 가서 정자를 채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4,000달러 정도, 뭐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우리 돈으로 4,000달러면 4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정자는 FDA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유전적인 우려 때문에 한 남성이 기증한 정자는 25에서 30 가정 이상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와. 또 기증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기증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당국이 좀 FDA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네.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정자를 원하는 쪽에서는 요즘에 이왕이면 좀 더 스마트한 정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똑똑한 남성들을 원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명문 대학 인근에 이렇게 정자은행 사무실이 있는 곳이 꽤 많다고 해요. 하버드, 스탠포드, 캠브리지 대학 인근에도 이런 정자은행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은행 관계자들이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가입하는 동아리, 동호회 이런 데를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학들이 문을 닫아서 이게 나오질 않죠.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그 남학생들이 많이 가는 체육시설 아.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체육시설 문을 닫았으니까 예.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기증정자를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정자은행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수혜자들에게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정자은행에서는? 네, 제가 이제 시애틀 정자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기증자 찾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살짝 놀랐는데 인종. 뭐 눈 색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키, 몸무게, 혈액형, 뭐 A형, B형, AB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RH 플러스를 원하는지, RH 마이너스를 원하는지, 유대인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할 건지, 시험관 시술을 할 건지, 인공수정을 하면 집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할 건지 이런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 찾기 TOP5라는 항목이 있고요. Highly Educated Donor,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고학력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따로 있는데 어떤 기증자를 예. 찾을지 잘 모르겠다면 TOP5를 검색해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말해서, 결혼보다도 더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스펙을 가진 남성들의 정자 TOP5를 정해놓은 건데요. 외모, 지능, 감수성,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남성들의 정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정자 은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기증 정자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에 정자 수에 대한 그 증가 이게 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좀 더 인터넷에 많이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장 상황을 많이 바꿔놨다는 기사 소개였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듣다 보니까 뭐 미래 관련 지금 소설 얘기 듣는 것 같을 정도로 현 저에게는 네. 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진 않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자를 구하는 방법에서 네, 그러니까 좀 접근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기증 정자를 받게 되면은 네.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면 그리고 아기를 원하는 어떤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면 이게 약간 섞여 버리면서 좀 상황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법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기 엄마가 정자 기증 남성에게 아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정자를 기증한 남성 쪽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신분을 원래 법률 몰라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인터넷을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단계라 이런 것들이 심각하진 않지만 점점 숫자가 네. 늘어난다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짜로 또 스펙이 가짜였던 사건도 맞습니다. 나타나고, 예.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